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서울 종로 낙원상가 5층 청어람 홀에서 2020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총회에서는 주날개 그늘교회 남호성 목사와 군인권센터 윤선주 상담사, 법무법인 박종훈 변호사와 최갑주 SFC 간사를 공동대표로 선임했습니다. 또 2019년 사업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,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총회에 앞서 열린 포럼에서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 박성철 교수가 사회적 트라우마와 종교 중독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주날개 그늘교회 남호성 목사가 논평했습니다.